제프 SS님의 댓글 상담도 도와드려야겠죠. 자,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시냐면 드림텍입니다. 매수가가 10,300원에 비중 7%. 여기서도 우리 아름다우신 최영지 전문가님 브릴리언트한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드림텍이 오늘 종가 보시면 9,500원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이 또 수익 중이셔서 또 기분 좋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살짝 손실 중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전자 부품, 스마트폰 부품주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역시나 1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던 종목이어서 저는 수익 극대화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네.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3분기까지 발표가 됐는데 비교적 지금 시점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100% 미만일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조금 적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붙어줬을 때, 재료가 붙었을 때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만한 종목인데요. 반대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만큼 하락이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면서 차트 분석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으로 같이 보면서 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 부근 딱 보이시죠? 10,500원 부근대입니다. 이 부근대에 매물이 좀 길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이 부근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면서 10,500원 구간대인데 이 부근대 목표가로 잡고서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잡고 싶다 하시다면은 저는 역시나 전저점 구간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8,300원 구간대인데 이 부근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 이상이죠. 10,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수익 잘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